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 관련 논평입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는 이런 방도 없이 검경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늑장, 부실 수사로 낭비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가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가 발견되는 총극을 듣는가 하면 주요 인물이 이미 미국으로 떠나버릴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당부 역시 검경 수사와 마찬가지로 너무 늦었고 부실합니다. 이미 민주당 경선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 더더욱 만무합니다. 그렇기에 특검만이 답입니다. 이 정권들어 수없이 들어온 진실 규명, 철저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비리 사건에 대한 척결 의지가 단호하다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 관련 구두 논평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며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 앞에의 송구함은 없었습니다. 도지사이자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겸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 후보였을 뿐입니다. 병역 기피하려던 입영 대상자가 징집을 피할 수 없어 입대하면서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격입니다. 당연한 일을 대단한 용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을 강요했다는 등 일방적 주장으로 언론 플레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모두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지독한 평가를 이와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직원을 탓을 하며 일일이 관리하지 못한 관리 책임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감장에 나와서 지금과 같은 궤변으로 일관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을 대신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관철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다가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